반갑습니다. 낚시머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돌돔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7물이고 오전 12시까지 들물 낚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곳 포인트는 사자섬이고요. 사자섬 머리 앞에 있는 병풍열을 택해서 다시 한번 추자도 돌돔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후회 없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마리 얼굴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더더욱 좋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뿔소라 꾸중미끼로 변경을 교체를 해서 2번 대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번 대는 또 와 잡곡이 붙었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곡의 움직임이네. 믿을 건 꿀소라의 한 방뿐이 없을 것 같아. 가자. 턱 아래에다가 한번 넣어놔 볼게요. 턱 아래 경사면 바로 아래 칸. 손이 떨어진 관계로 조금은 더 깊고 조금은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크랙 속으로 한번 미끼를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1번. 야, 한번 가자. 괜찮은 예신인데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뭔지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잡고기의 입질 같기도 하고 돌돔의 입질 같기도 한데 아, 지금 또 파로파로 떠네. 그래. 지금 이때 가져가면 돌돔인데. 안 가져가네. 그래. 확실한 돌돔의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잡곡이라도 빨송도를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뭐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뭐 잡고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돌돔도 마찬가지로 빨송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겠죠. 잡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모르죠. 돌돔이 한순간 와서 또 낚아챌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색이 물색이 아 지금 사자 오른발톱에서 세차게 밀고 나오는 들물 본류에 본류권 언저리에 합수지점 훈수지대에 내 채비를 넣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본류에다 직접 던져놔도 뒷줄이 팽팽하게 장력이 생기면 합수머리 쪽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낚시에 그렇게 심도 있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나가는 물에는 뭐 안착만 잘 시켜 놓으면 돌돔만 대상 어종만 있다면 입질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뭐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한두 마리 낚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세찬 조류가 발 앞으로 와 닿아서 정신없는 뭐 그런 포인트보다는 약간 뻗어나가는 또 지류가 들어오고
먹이 활동을 하기 조금 편한 그런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사실상 사자 오른발톱이나 배꼽이나 제주여 동편 그런 유명한 들물 포인트에 비해서 여기 병풍연은 들물 같은 들물 포인트지만 조금은 더 뭐 B급 포인트로 아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뭐 이 먼바다 추자도는 언제 어느 때 큰 놀더미 입질이 느닷없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계절에 맞지 않는 너무 빠른 감성돔 시즌에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시즌이면 늦가을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초겨울 완벽한 감성돔 시즌으로 돌아서지는 않은 그런 시점의 계절인데 지금 물색은 뭐 살이 영향으로 약간은 더 탁할 수는 있는데 수온이 일단은 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감성돔 시즌이 조금 빨리 도래하고 또 좀 힘든 돌돔 원투 시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떨어진 수온이 조금 안정세로 꾸준히 연결이 되면 큰 돌돔들이 마릿수로 또 나올 때는 나오거든요. 근데 수온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짧은 낚시 시간 내에 돌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어종만 있으면 너끈히 미끼를 섭취할 만한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와, 이번. 야, 이번 가져간다. 꾸죽이다. 57m. 이거는 돌돔이라고. 야, 왔다, 왔다, 왔다. 야, 왔다, 왔다. 이건 가면은 죽는다, 너. 간다. 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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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돌돔이다. 미끼 껴야지. 정신 차리자, 정신. 야, 안 잡았다. 뽀거나 잡고기는 이 정도 때리면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번 슬로다. 박냐? 마지막? 한알 남은 거? 오우. 뭐지? 왔다! 와, 박았다! 와, 씨! 나왔다! 씨알 좋다! 폭돔만 아니기를! 돌돔이다! 돌돔이다! 오케이! 으아! 오케이! 오케이! 뭐지? 왔다! 와, 박았다! 와, 씨! 나왔다! 진짜 좋다! 폭돔만 아니기를! 돌돔이다. 돌돔이다. 오케이. 씨알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야, 물돌이다. 물돌이, 물돌이. 지금 살이 이기 때문에 물돌이 없이 바로 썰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짧은 타임에 물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과하게 들물이 다소 빠르게 멈춰버렸네요. 야, 1번 뭐냐? 내려 꽂는다 이러다 지금 요 이땅 하고 있다. 야, 2번 예신. 야, 1번 가져간다. 1번. 야, 1번 가져간다. 1번. 한 번만 더. 깔 거 그랬다. 깠으면 먹었는데, 이거. 와. 깠어야 돼. 왔다. 와, 됐다, 이거다. 와. 야, 한 번만 더. 깔 거 그랬다. 깠으면 먹었는데, 이거. 와. 깠어야 돼. 왔다! 와, 빅사이즈다! 와! 야, 끝끝내 왔다. 야, 이거야, 이거. 아, 좋은 순노. 물골에서 와. 아. 아, 썰물 돌아섰다. 완벽한 썰물 물돌이 나왔구나. 여기 물골 사이에 한 50m 정도에 가장 Y자로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바닥을 찍고 한 2m 정도 오른쪽 벽면에, 이쪽 벽면, 좌측 벽면 말고 오른쪽 벽면에 한 1m 정도, 1.5m 정도 띄워서 바짝 붙여놓는 그런 식으로 물이 죽었을 때 넣어놨는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예신이 쭉 가져가는 예신이 있었는데 채려고 하는데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까지는 않고 멈췄는데 한 2-3초, 4-5초 기다렸는데 여지없이 가져가서 챔질을 했거든요. 와, 저는 힘으로 봤을 때는 이건 반드시 육자다 했는데, 육자까지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힘 좋은, 빵 좋은 순놈이어서 그런지 크기에 비해서 힘은 무지하게 쓰고 나온 아주 잘생긴
수컷 돌돔이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얘를 반드시. 느껴. 우! 왔다! 야! 작다, 이건! 따라온다, 따라와! 야! 뭐야? 돌돔 맞아? 돌돔이네. 하마터만 이거 입질 받기 전에 뺄 뻔했네. 와. 으자! 입질 받기 전에 뺄 뻔했어. 야! 중치급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거들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추자도 늦가을, 초겨울 돌돔 시즌의 특수인 지금 이 계절인데 수온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건만 맞고 포인트 선택만 신중히 하신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당일 낚시에 아주 괜찮은 사이즈 3마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어딜 가도 전혀 전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전국 탑의 낚시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수온이 떨어져도 명불허전이라고 했습니다. 추자도는 추자도인 것 같습니다. 추자도로 한번 시간 내서 와보신다면 좋은 돌돔의 손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들물부터 초날 그 중앙에 껴있는 물돌이 타임에 폭발적인 입질을 받아서 오늘 조과 총 3마리의 돌돔 얼굴을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조금 풍족한 돌돔 조항으로 철수를 하지만 또 내일은 빈작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게 낚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몇 마리 잡았다고 해서 콧대 높게 행동하지 않고 늘 숙연한 마음으로 낚시에 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추자도 사자 머리 앞에 떨어져 있는 병풍여에서 돌돔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 들물 낚시를 해봤고 중들물에 한 마리 물돌이에 만조 물돌이에 두 마리를 낚았는데 정말 뜻깊고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낚시를 하고 철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누워있는데? 네.